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이제 그 계시 받은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고 그 일을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렸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게 좀 쇳소리가 약간 나네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직분인지 잠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만 구별이 되어 있었다 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제사장, 만인이 제사장이 되는 이런 특권을 주셔서 중간에 누군가가 이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런 역할을 백성들 바로 하나님께 못 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는데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 없이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제 내용은 뭐냐? 편지의 그 서론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가서 뭐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항상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한다고? 다시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도미시안이라는 그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는데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그야말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인사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이런 인사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그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면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318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이 성경 23절 가운데 한 구절씩 기록이 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구약까지 신구약을 다 합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약 1천회 정도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보다 다시 재림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슨 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창조신앙. 예. 두 번째가 뭐예요? 부활신앙. 세 번째가 재림신앙.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존재되었죠. 그 이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고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확실히 부활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부활신앙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재림신앙. 특별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이 있어야 환난과 핍박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걸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아니에요. 아,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저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 같은 그 먹구름 같은 이런 구름을 타고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이 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름은 저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 이런 게 아니라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 어디로 갔냐 하면은 시내산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막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걸 어떤 사람들은 헬몬산 또 혹은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으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이 빨아서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그런 막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나와 있어요. 저 하늘의 뭉게구름이 아니, 구름이 덮었는데 그 구름이 덮으니까 그들이 압도됐어요.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엎드려졌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없었다 했죠. 그때 그 구름이 뭐냐면 쇠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때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의 징조가,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거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런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오실 때 어디? 구름을 타고 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으로 주님은 임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돼가지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어요. 동방의 박사들,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또 여러분 이 목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안나나 시몬이라든가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거를 알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뭐라고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그를 보게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냥 은밀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임재와 그리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세계 모든 만민이 다 알게. 여러분, 거기 보면 그러더니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 그를 찔렀던 자들도 올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알도록 예수님 오신대.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막 CNN 같은 그런 이런 채널에서 막 전 세계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골짜기 그쪽으로 오실 때 막 땅이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그런데 그때 막 그것을 막 전 세계로 그걸 보낼 거야. 막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뭐 지상파 방송들 이런 걸 통해서 막 예수님이 아 재림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막 전 세계 타전하고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재림하셔야 돼. 놀라우신 그런 모습으로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뭘까요?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데리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신랑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부라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혼인잔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딴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 좀 빨리 안 오셨으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온다는 것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게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놔두고 우리가 바람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게 어디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다고? 첫째 예수 믿는 우리 그의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만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보면 그랬죠? 인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가지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처럼 구별해가지고 심판을 하신대요. 그래서 양은 보면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어때요? 영벌에 처해진다 했죠. 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놓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이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어요? 지금 약 77억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인간들이 얼마나 죽냐면 인류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고요. 또 4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만약에 80억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죽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억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몇십억이. 그리고 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몇 분의 일이 죽는 상상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 있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제 환란 기간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보면 어때요? 여기 지금 여기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네. 재림하면은 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 지상 재림하는데 그때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그 앞에 모아가지고 어땠나요?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해. 양과 염소로.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다시 오시냐? 그럼 예수 믿는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보면 어때? 심판으로 오신 그분이 양과 염소로 이제 구별을 한다 했죠. 또 성경에 보면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 이게 이제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가라지는 마귀 자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알곡과 뭐가 나와요? 쭉정이.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는 근본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근본부터가 달라. 예를 들어서 이게 벼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피. 그러죠? 피라고 했죠. 논에 가면 이렇게 달라. 이게 근본부터가. 그러니까 이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는 뭐예요? 겉모습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알곡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참 믿음을 가진 자요. 쭉정이는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 이렇게 양과 염소로 모든 민족을 또 알곡과 가라지로 아니 곡식과 가라지로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해가지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 이제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첫째 신자들 믿는 자들 그 신부라고 했죠.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는 뭐라고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쭉 구별해 심판을.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 보면 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 가두어요. 그래서 뭐를 못하겠냐 지금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 마귀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근데 이 사탄을 철장 권세로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다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결박해. 그리고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1000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왕노릇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 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천국에 겨우 들어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 이 땅에서 잠시 어떤 신앙생활하면 좀 편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나태하고 또 적당히 하다가 그리고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의 성공과 뭔가 이런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해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리고 만국을 심판하고 또 마귀를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어서 미혹하지 못한 1000년 동안 이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림할 때 여기 이 한 구절 짧은 구절에 굉장히 많은 게 나왔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 구름 타고 오신다. 이제 구름이 뭔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만민이 다 알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또 그런 말씀드렸죠.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데려가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말씀. 그럼 주님이 재림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거기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애곡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던 불신자들은요, 그날 애곡하게 돼요. 다 슬피 울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가지고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애곡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있잖아요. 막. 예, 계속 우리가 전도에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해도 여러 가지 핑계 이유 되면서 전도를 안 받았던,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을 치면서 있잖아요. 그날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아,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때 믿으라고 전도할 때, 꿈의 교회에서 그렇게 오락할 때 내가 가서 예수 믿을 건데, 그때 여러분은 이미 이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을 치면서 슬피 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날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울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날 감격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아,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도 안 믿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라면 어디 하나님이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 주먹을 믿다 이랬던 사람들은 다 애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 쭉정이 신자들도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면서 애곡하게 되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쭉정이, 쭉정이는 어떤 사람이 쭉정이라고요? 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의 형식, 밖으로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 아내가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보면 돼요. 벼 알곡과 쭉정이 보면 겉은 똑같은데 알곡은 속이 꽉 차고 쭉정이는 속이 빈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때?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이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한 사람이 쭉정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애곡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울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 애곡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있죠. 세상 유혹, 예수님 믿다가 죄의 유혹,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 물질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한 생활함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날 슬피 울면서 여러분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 떠나고 믿음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 통곡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통곡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믿긴 믿었는데 잘못 믿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돼가지고 속아가지고 잘못 믿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얼마나 여러분 통곡하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 신천지는 구름을 타고 예수님 오신다. 그래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하니 그걸 사람이 많은 것을 그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 해요? 여기 구름이 뭐냐?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저 하늘의 뭉게구름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다.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온다는 것이다. 그게 누구냐? 이만이다. 이거 이만이. 그래가지고 이만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져 와서 구름 타고 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말을 진짜 저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 여기 미혹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어때?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식 교인이 24만 몇천 명이고 교육생들까지 해서 30만 명 넘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이만희가 여기 재림 예수인 줄 알고 구원자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돼 잘못 믿었다는 알고 얼마나 그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슬피 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며 울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제대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믿으라고 전도해도 안 믿고 불신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워서 울게 되고 쭉정이 신자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그날 통곡하게 되고 믿다가 세상의 달콤한 욕, 죄악의 욕,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타락했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울게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믿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오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은 이런 사람들은 잘못 믿은 것 때문에 통곡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아멘.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해.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거는 얼마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 오시는 것이 그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 이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언제 오시냐 그거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 예, 주님 언제 오세요? 이제 다 이거 씌워놓으니까 난 벙어리다 이제 말 안 한다고 이제 저는데 네 그래. 자 성경에 이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주님 오신 날 알 수 있다 모른다?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 그러지. 아무도 몰라. 그날과 그때는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여기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또 어떻게 또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모르냐 막 이런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자기의 어떤 것으로 그걸 넘어가지 말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요. 아멘? 그날과 그 시를 안다 모른다? 예수님 오신 날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만약에 어젯밤에 꿈에 계시를 받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오건사님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대요. 뭐 한 달 있다 오신대요 막 이랬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저한테는 얼마나 혼날 겁니다. 아 그래도 자기가 뭐 계시 받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큰 소리 뻥뻥 쳐. 그래가지고 어때? 여기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때? 집사님 내가 어제 주님 계시 받았는데
주님이 몇월 며칠 날 오신, 그러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래야 될 건데. 진짜?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또. 아, 이래가지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오신다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여덟 번이나 말했어요. 여덟 번. 근데 여덟 번 다 어떻게 돼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여덟 번이나 14만 4천 명 차면 예수님 온다. 이래가지고 여덟 번 했어요. 근데 다 안 맞았어. 불발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제7 안식일 교회라고 있죠? 그 사람들은 제7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주일을 안 지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 지금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신다고 또 날짜 계산해가지고 뭐 유튜브 가운데 여러분 있죠? 혹시 여러분 그거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종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많이 미혹이 돼. 그 유튜브에 보면 손개 뭐라고 있잖아 해갖고 이 목사가 나와. 말을 아주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안 돼.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제7 안식일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고 해갖고 안 와서 계속 불발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왔는데 저 지상까지 안 오고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갖고 지금 거기서 무슨 조사 심판인가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얼마 그 한 꽤 됐죠. 그분이 이제 죽은 지가 조이성이라고 영생교라고 있었죠. 영생교 거기도 어떻게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고르바초프가 소련 그 소비에트 연방의 그 서기장이었는데. 아, 고르바초프도 내가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고 막 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자기가 뭐 세상을 다 움직이는 사람처럼. 그리고 뭐 이슬 성신이 임해가지고 영생하고 안 죽은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그 지금 이만희도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안 죽는다 한데 어떻게 해요? 뭘 안 죽어. 지금까지 그런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종교 사기꾼. 근데 저는 보면 그래요. 아, 그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왜 그런 사기꾼한테 속아가는지 나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면은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가지고 부활하면 안 죽어. 그러나 지금 육신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는다? 그럼 이건 사기꾼이야. 근데 그런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야,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야. 또 이렇게 가르쳐.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면 죽는다 해서 죽었느냐? 안 죽었다. 영이 죽었다. 이러면서. 그 거기에 솔깃 해갖고 또 넘어가. 여러분 어때요? 예, 이런 어떤 그날과 것이 안, 또 이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또 지금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막 장길자 그 안상홍 부인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도 몇 번이나 이렇게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들 가운데 뭐 통일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신천지보다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뭐냐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를 짓다가 부도난 교회는 대한민국에 거의 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그거를 경매로 받아버렸다. 네, 어마어마해. 왜 그러냐?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시니까 야 헌금해.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갖다 바쳐. 그리고 거기도 막 이혼도 남편이 못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러면요 이혼을 해. 이혼을 하라고. 그래 이혼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또 헌금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데 미쳐가지고 젊은 여자들이 가서 거기서 꼬북 노릇하고 그런 등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니지.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신천지도 작년 한 해 동안 헌금이 얼마냐.
저도 충격받았어. 3480 매덕이요. 예, 여러분 봐요. 3480 매덕. 이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엠마는 있잖아요. 시골에. 군의 1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군.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교 부지사님 여기 저 그분이 여기 부지사로 있을 때 그때 제가 뭐 할 때 보니까 한 7, 8년 전에 7년 전인가 6년 전에 그때 우리 이 전라도가 뭐냐면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한 5조도 안 되더라고. 5조도. 그때. 서울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3480매덕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다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 뭐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렇게 가서 다 그래 바쳐가지고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거의 모든 이단들이 거의가 다 뭐냐면 얼마나 우리나라 이단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막 그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대. 누가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직접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것이니 인자가 올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래.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안다 모른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봐. 천사가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서 그랬다. 그럼 그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모든 무슨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다, 뭐 음성을 듣다 이런 걸 다 해도 그것을 이제 제가 이번 돌아온 주일날 저녁에 영분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영분별. 이게 왜 말세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영분별에 대해서 할 건데 왜 교회 안에서 이제 좀 목자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와서 꿈을 꿨다 뭐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성령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이런 거 알아야 되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막 헷갈음 넘어가. 그리고 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좀 막 열심히 기도해. 그러다 이제 성령 받는 것은 신앙의 연륜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오래됐다고 성령 받고 이제 예수 믿었다고 성령 못 받고 그건 아니야. 이제 믿은 사람도 열심히 뜨겁게 하면 성령을 받아. 성령 받으면 어때? 처음에 양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성령 역사하면 마귀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러면은 막 음성도 들리게 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분별을 못하고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엉뚱한 짓을. 왜? 음성이 들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막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이나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안 믿으면서도 내가 한 것은 다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심리가. 그리고 그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또 제가 예를 들어 아, 오권사님 그건 주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때? 아, 주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뭐 목사님이 또 뭐 저는 모르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야 네가 네 목사보다 더 신령하다 이렇게 또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요새 목사가 말해도 안 들어. 주님이 이랬는데 하면서 마음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무리 어떤 음성을 듣고 뭐라 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때요?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성경으로 체크를 해. 그래서 성경에 맞으면 맞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원사님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쁘게 봐서 너에게만 가르쳐준다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 그럼 이건 누구예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과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떤 우리의 체험 뭐가 있어도 그것은 성경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현혹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날과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것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가까운 것은 알 수 있어.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 그랬죠?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하니까 답답해요. 뭐 아멘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아니 성전이 파괴될 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임하고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많은 거짓 선조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너희를 미혹하게 되리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막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거예요. 기근과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누가 보면 21장 18절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을 이제 이 주님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세 복음 가운데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데 누가만 뭐라 전염병이 퍼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는 뭐 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아,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하나 놓쳤을 수 있는데 의사니까 누가는 그걸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퍼진다. 그래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막 유튜브에 그렇게 뭐 하더라고. 지금 이거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이제 쭉 하게 되면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제가 하나씩 다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 청황색말이 뭐냐, 사망인데 이 사망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해요. 바로 전염병, 전쟁, 기근, 복합적인 그런 건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넷째 인을, 첫째 인은 흰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말, 세 번째 검정말, 네 번째 청황색말인데 네 번째 인을 떼었다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왜? 막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니까. 근데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도처에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나? 그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런 의미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거라고. 지금 중국을 비롯해 인도를 비롯해 파키스탄, 이슬람은 물론이거니와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들도 어떻게 돼요?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시진핑이 그 우상화하면서 이번에 그 가장 이제 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던 후베이성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인데 다 포크레노 가서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앞장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사귀가 연하에 가까운 줄 가지를 내고 잎사귀가 연하해지면 주님이 문 밖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몇 가지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잎사귀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가까운 줄 알라고 예수님이 고심이. 그럼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25장 종말장인데 이때 말씀하실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날 여러분 독립을 선언해요. 그래가지고 이 1900년이 돼가지고 어떻게 넘어가지고 거의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져.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이후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강력한 또 우군이 있죠. 미국이라고는. 그 유태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라고는 유명한 대학들의 교수들이 거의 뭐 20몇 퍼센트가 유대인이에요. 또 경제 뭐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 그런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리고 예수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은 뭐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그래가지고 어때?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런 세상이 된다 했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 했죠.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예요? 동성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얼마나 야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서울에 보면 이제 오래된 그 기독교 장로회 가운데 향림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향림교회에서 무슨 향림교회 이래가지고 부목사들을 4번 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무슨 섬돌 한 향림교회인가? 이 교회 목사가 여자예요. 임 뭐라고 하는. 근데 자기가 공개적으로 뭐예요? 자기는 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 이 동성애자라는 거 목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예요. 목사가 동성애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을 좀 그러니까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죠. 차별금지법을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만들고 미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가지고 하는 그게 뭡니까 지금? 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배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교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징조들을 보면 너희가 뭐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했는데 이런 징조들을 보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이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보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보라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짜 네가 믿는다고 한데 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거를 네가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 근데 구원받은 사람,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알곡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두려움 없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녔어도 참된 믿음이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경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아, 이런 주님 오신다 막 제 이름에 대한 이런 설교하면은 항상 불안해. 그리고 두려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혹시 내 교회는 다니지만 나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 안 돼가지고 혹시나 지옥 가면 어쩌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어도 믿음이 계속 자라야 돼. 자라면은 막 구원해가지고 흔들리고 어쩌고 이런 게 없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영접했다고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갓난아이 같은 이런 젖먹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뭐 하면 어떻게 해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다 없어져. 구원의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제가 그런 거 해봤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해가지고 교회 그냥 1년 동안 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죄짐이 벗겨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막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 정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마귀가 나한테 그런 의심을 넣어준 거야. 그때는 그건 몰랐어. 오늘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딱 흔들리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 그때 저희 교회는 구원받으면 다 나오라고 해갖고 공중 앞에서 간증을 시켜.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와, 저 이영재는 진짜 구원 받았다. 그리고 간증도 잘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속으로 얼마나 제가 괴로워하고 고민을 했는지 몰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막 지옥에 대한 설교 또 예수님 재림 이런 설교하면요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요 구원의 확신이 시계추천 왔다 갔다 해. 어떤 구원 받은 것 같다 어떤 또 안 받은 것 같다 막 천국 지옥 이게 왔다 갔다 해. 왜 그러냐,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그래. 믿음이 딱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성장하면요 다른 것은 모르죠. 구원의 확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도 해봤어. 하나님 나 다시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솔직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나의 마음에 건져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막 했다고. 아, 그럼 믿어. 그렇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 생명을 옮겼느냐. 아, 내가 분명히 믿어. 근데 좀 있으면 이게 또 그러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저한테 오면은요 금방 확신을 가져. 제가 그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갖는지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면 멸망청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믿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 처음에는 마귀가 막 여러분에게 의심을 넣어줘.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흔들려 버리면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못해. 항상 불안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은 적극적으로 봉사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의심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면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알면 어떻게 좀 농땡이 피고 적당히 하다가 주님 오신다 할 때 빨리 깨어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안일하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서 정말 주님이 오심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지금 막 사람들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정신없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 힘들긴 했지만 곧 또 지나갑니다. 그러잖아요. 지나가.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근신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사명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뭐를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죠. 근데 불충하면 어떻게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거를 이제 조금 뭐 해야 되겠네요. 이게 너무 이제 안 지워져. 그때는 너무 젖어가지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받는다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을 받는 것은 뭐로 받아요? 행한대로 받아. 행한대로.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은 사명, 직분, 사역 이런 주의 복음 전하고 이런 일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래요. 이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대가 두 가지 심판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천년왕국 지나서 받는 백보자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다 지옥에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로마서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어떻게 돼?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관없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 상 받고 칭찬 받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과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주님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온다는데도 친구들로 술 친구들로 더불어 금방 나왔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거기 다시 봐요. 51절에 생각지 못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님이 재림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천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건 지옥이 아니라 징계의 장소로 가서 징계를 받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다는 거.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아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쫓겨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정말 예수고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는 아무리 가서 두들려도 문이 열리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주님이 오셔버리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때는 또 666표 안 받으면 예수, 이거 물건 사고 팔고 못하는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지? 지금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코로나로 걸려가 죽어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왜? 우리가 죽을 때, 아,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그러지만 사실은 죽음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안 믿어갖고 지옥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예수님 오면 어때요? 그 지옥불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그랬죠.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일이었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게 막 뭐 모이는 것도 막 무슨 교회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하도 막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죄 짓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 봐요. 주님 이걸 이번 주일날 저희 집사람은 뭐 아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이 그 또 전도해갖고 오면 그거 되겠어요?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주님한테 난 물어봐야 되겠다. 기도했더니 뭐예요? 주님이 하라. 여러분 어때요?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살려야 돼. 근데 이번에 이제 몇 명 왔잖아요. 근데 내가 아 이번 주일날 우리 그냥 뭐 하니까 안 하고 그냥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올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번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네. 복음을 못 들어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해.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하면 눈물로 정말 지금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자 이제 얼른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얼른 이제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그걸 길게 설명은 못 드리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슬기로운 미련 다섯 처녀 나오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를 했어요? 등과 함께 뭐를 가졌어요? 등에 기름.
기름을 가졌잖아. 미련한 다섯은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신랑을 못 만나 혼자 집에 못 들어갔어. 이 기름이 뭐냐?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기름이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등은 뭐냐면 신앙의 형식이에요. 외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등이라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속에가 진짜 믿음이 없어, 성령이 없고 그러면 누구 못 만난다?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참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면 뭐를 입어야 돼? 세마포,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예, 의의 세마포. 온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다고.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의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깨어있어요. 맡긴 사명과 직분 사역 그리고 충성스럽게 간다.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막 빨리 구원해야 돼. 아,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 주님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 아,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 왜? 아니 주님 오시면 구원 못 받으니까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도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